오늘은 영국 얘기로 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28살에 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하고 갓 태어난 딸과 함께 동생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무일푼이었던 롤링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 공공 임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일주일에 70파운드, 우리 돈으로 12만원씩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생계가 유지되자 롤링은 교사 자격증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소설가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롤링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유모차를 끌고 나와 집 근처 카페에 온종일 앉아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소설 해리포터도 세계적 스타 작가 조앤 롤링도 주 12만 원 사회안전망의 기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오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삶의 벼랑에 내몰리신 분들께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하루하루가 절박하신 분들께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